안녕하세요, 은피트럭입니다. 오늘은 농장에 나와 있는데요. 저번 주에 뿌리 커팅을 한 파키푸스가 그 한 이틀 뒤에는 줄기를 봤을 때 엄청나게 줄기가 말라 있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다시 줄기가 통통해졌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 줄기가 수축을 한 걸 보면 데미지를 받긴 했거든요. 그런데 잎은 거의 떨어지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파키푸스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뿌리가 많아지니까 그 뿌리에 수분을 많이 저장해 놓잖아요. 그래서 잎은 따로 떨구지 않고 그냥 그 저장해 놓은 수분을 다 썼다가 다시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커팅을 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. 이제 몇 개는 새순이 올라오고 있거든요.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죠. 그리고 다른 개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빨갛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빨갛다가 좀 커지면 녹색으로 변해요. 그리고 여기도 끝에 좀 빨갛게 지금 잎이 생기고 있죠. 그리고 나머지 두 개체는 아직 새순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. 그래도 지금 나머지 새순이 올라오지 않은 개체들도 일단 뿌리 상태가 아직 건강해 보여서 좀 있으면 새순이 틀 것 같아요. 네, 이제 파키푸스를 커팅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잎이 다 올라왔어요. 여기도 올라왔고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조금 올라왔고요.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조금 올라왔죠.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잎이 다 올라왔습니다. 전에는 뿌리 커팅을 할 때 이제 난석이랑 상토를 혼합해서 썼었는데 이제는 그냥 상토에만 심어놔도 순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어제 또 농장에 가가지고 파키푸스 뿌리 커팅을 해왔습니다. 저번에 커팅하는 과정은 영상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촬영은 안 했고요. 이렇게 기존에 커팅을 했던 파키푸스랑 또 새로 커팅을 한 파키푸스가 이렇게 있습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